경주 벚꽃 봄꽃 명소 가볼 만한 곳 베스트 5. 신라 천년의 수도이자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경주. 발길이 닿는 어느 곳이든 문화유적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도시죠. 오늘은 봄 나들이철을 맞이하여 2023년 3월 29일 방문한 경주의 벚꽃 봄꽃 명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주 벚꽃 봄꽃 명소 가볼 만한 곳 베스트 5. 어떤 곳들이 있을지 함께 떠나보실게요. 첫 번째 방문할 곳은 경주시 교동에 위치한 베이글 베이글러입니다. 이곳은 한옥풍의 멋들어진 외관을 하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이곳이 경주 봄꽃 명소로 꼽히게 된 이유는 카페 앞쪽으로 제주도를 연상케 할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유채꽃밭이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첨성대를 지나서 교촌마을로 가는 길에 위치해 있는데 저도 우연찮게 이쪽 길로 지나다가 노랑노랑한 색깔에 반해서 급히 차를 멈추고 촬영한 곳이네요. 벚꽃과 함께 봄을 대표하는 유채꽃은 노랑노랑한 색감 때문에 봄의 시작을 알리는 느낌으로 봄과 참 잘 어울리는 예쁜 꽃이죠. 유채꽃밭이 아니더라도 한옥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는 이곳은 그 나름대로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따스한 봄 햇볕을 맞으며 베이글 한 입 하면 참 좋겠죠? 주맛집에서는 단지 거들 뿐인 베이글과 음료수들. 이날 아침도 못 먹고 정신없이 촬영하느라 허겁지겁 베이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11시 오픈과 동시에 오픈런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카페 앞에 유채꽃밭은 미리 방문하셔서 사진을 찍으셔도 좋을 듯 합니다. 경주 베이글 베이글러에서 많은 추억들 아로새겨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방문할 곳은 경주시 흙무로에 위치한 흙무로 벚꽃길입니다. 2007년 건설교통부에서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중 한 곳으로 소개된 흙무로 벚꽃길은 경주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로 벚꽃 축제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축제 기간이 아님에도 여러 부스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흙무로 벚꽃길 근처에 충효천이라는 생태 하천도 있어서 하천의 모습과 벚꽃의 모습을 모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거닐 수 있는 길임과 동시에 드라이브 명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천천히 둘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차량들도 보시는 것처럼 서행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경주도 남쪽에 가깝게 있어서 따뜻한 곳이다 보니 벚꽃들과 함께 완연한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경주 벚꽃축제를 4년 만에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경주 흙무로 벚꽃길에서 많은 추억들 아로새겨 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방문할 곳은 경주시 황남동에 위치한 대릉원입니다. 대릉원은 23기의 신라시대 고분이 모여있는 고분 유적지로 제13대 미추왕릉과 거대한 표형분의 황남대총, 고분 내부 관람이 가능한 천마총의 고분으로 신라 고분 유적의 중심지로 꼽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이 대릉원의 대표적인 포토존으로 목련이 화려하게 피는 곳인데 아쉽게도 제가 방문했을 때는 꽃들이 다 떨어진 상태인 듯 하더라고요. 6월이 되면 푸릇푸릇한 녹음이 짙어져서 더 매력적이니 여름철에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앙상한 나뭇가지지만 여름이 되면 핑크핑크한 배롱나무꽃이 피어서 고급진 느낌입니다. 미추왕릉 쪽으로 가시면 벚꽃들이 만개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람객분들도 포토존보다는 이쪽에서 벚꽃놀이를 많이 즐기십니다. 경주는 대릉원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길가에 벚나무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걸어만 다녀도 벚꽃놀이를 할 수 있더라고요. 돌담길에 소담이 피어난 벚꽃들을 보니 더욱 운치 있고 매력적이긴 합니다. 대릉원의 또 다른 유명 포토존입니다. 대나무 숲을 지나면 나오는 장면이 미지의 세계를 통과하며 나오는 신세계 같은 느낌으로 영화적인 연출과 같은 느낌이라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봄꽃을 보러 봄에 방문하지는 않더라도 운치 있다라는 이야기의 뜻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라서 언제든 방문해도 참 아름다운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주 대릉원에서 많은 추억들 아로새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방문할 곳은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김유신 장군묘입니다. 이곳은 올라가는 길목과 내려가는 길목에 벚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두 번째 보여드렸던 흙무로 벚꽃길과 이어집니다. 흙무로라는 이름은 김유신 장군이 사후에 흙무대왕으로 추봉되었기 때문인데
김유신 장군은 살아있을 때도 최고의 권력을 누렸고 죽어서는 왕까지 추봉된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뇌표서에서 매표를 하고 한 5분 정도 천천히 걷다 보면 김유신 장군묘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후 왕으로 추존된 영향인지 김유신 장군묘는 신라 왕릉에 준하는 양식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주위에 둘레돌을 만들었으며 12지 신상을 부조로 조각해서 어지간한 왕릉 못지않은 규모입니다. 확 끌어당기는 무엇인가가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흑무로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역사적인 사실과 흑무로 벚꽃길을 방문하면서 함께 방문하면 좋을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경주 김유신 장군묘에서 많은 추억들 아로새겨 가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방문할 곳은 경주시 탑동에 위치한 경주 오릉입니다. 경주 오릉은 신라 초기의 왕릉으로 사적 제172호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와 아령부인 2대 남해왕, 3대 유리왕, 5대 파사왕 등 신라시대 5명의 분묘라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대릉원이 조금 더 화려한 수채화 느낌이라면 경주 오릉은 조금 더 단아한 수목화 느낌이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릉원에 비해 절제된 아름다움이 있으며 대릉원보다 덜 유명하기에 조금 더 한적한 분위기가 드는 공간이었습니다. 봄꽃들이 많은 공간은 아니라서 살짝 아쉬울 수는 있지만 오릉 바깥쪽으로 벚꽃들이 줄지어 있어서 오시는 길에 벚꽃놀이를 즐기시면 됩니다. 경주 유적지 근처의 길가에는 이렇게 벚꽃들이 많이 피어 있어서 입장료를 지불하고 입장하시지 않더라도 벚꽃놀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적하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방문하면 좋을 듯 하네요. 경주 오릉에서 많은 추억들 아로새겨 가시길 바랍니다. 뷰맛집 끝나지 않은 이야기 경주 벚꽃 봄꽃 명소 가볼 만한 곳 베스트 5편 재미나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더 멋진 뷰맛집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